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. 학생 사주를 보내주신 부모님의 질문을 보니까요. 딸아이가 얼마 전에 좀 가수 오디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부모님하고 이 전혀 상의 없이 혼자 오디션을 봤다고 하네요. 일단 축하와 격려를 좀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공부를 해서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가수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과연 아이가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팔자를 보면요, 이 갑신년 기사월 무술일 경신시로 나옵니다. 사주를 보니까요, 이 친구의 고집이 좀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일간을 보면 이 무토라고 하는 굉장히 좀 큰 산입니다. 그런데 그 일지가 또 술토라고 해서 역시 큰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주가 바로 이 무술이라고 하는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간여지동의 이제 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또 시주에도 인신이라고 하는 금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또 간여지동의 간지가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월주를 좀 보면요, 천간에는 기토라고 해서 그 일간 무토와 같은 이 노란색의 토 오행이 나오고요. 이 지지에는 이제 사화라고 해서 빨간색의 화 오행인데요. 바로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생토라고 해가지고요. 일간인 무토가 뿌리를 아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뿌리가 튼튼하다.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좀 강하다. 거기에 승부욕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기질의 사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자식이기는 이 부모는 없습니다. 그런데 특히 이렇게 그 자아가 강한 이런 기질의 아이는요, 이 더더욱 고집을 좀 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그 오디션을 받겠죠. 한마디로 이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제 갈 길을 멈추는 아이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. 대단한 그런 이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고 뭘 하든 간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제 근성과 기질을 발휘할 사주다 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아이가 이 가수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진로를 이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, 과연 그것이 이제 적성에 맞는가 일 겁니다. 사주를 보면요, 일간인 그 이 토 오행 더불어서 이 금 오행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일간 무토를 비롯해서 이 토 오행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. 자, 금 오행도 역시 세 개가 나옵니다. 지지에 있는 사화와 이제 술토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글자도 이게 화와 토라고 하는 오행의 글자이긴 하지만 사실 금의 기운이 좀 강한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이에게 많은 이 금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? 일간인 무토에게 이 금 오행은요, 토생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이라고 하는 이제 기호가 됩니다. 이게 본래는 이제 식신과 상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, 이 줄여가지고 식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부릅니다. 근데 이 식상이라고 하는 기호는요, 내가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내가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낸다, 이거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표현해낸다, 그 무엇인가를 좀 창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표현성이나 어떤 창조성 그리고 이제 예술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기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이가 좀 일주가 무술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 거는 큰 산 위에 큰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언뜻 보면은 태산처럼 좀 무뚝뚝하게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사주를 놓고 보면요, 실제로는 좀 입으로 표현하는 재주 이런 능력들이 뛰어난 아이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데요. 자, 그것도 금의 오행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금 오행은 어때요? 소리가 맑고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인가 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가수라고 하는 직업과 이렇게 인연이 맺게 되는 어떤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참고로 유명한 가수시죠. 이승철 씨가 이 무술일주라고 합니다. 물론 이 한국의 연예산업 시스템에서 이 좀 가수로 출세한다는 것, 그게 이제 순전히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알만한 사람은 알 텐데, 어찌됐든 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.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.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오디션까지
합격한 이 아이의 꿈을 접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이 사주로 볼 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19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이 부모님이 보기에는 어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.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결국 그 아이의 것이겠죠. 제가 앞서 이 사주를 풀면서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가 굉장히 좀 자기중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뚝심이라든지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충분히 좀 잘 버티고 이겨낼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믿으면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가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결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따라야겠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들고요. 좀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해서 좀 보완해야 될 어떤 기운이나 마인드 등을 갖추도록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갖도록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아이의 사주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. 첫째로 사주에 좀 화해 기운이 좀 약하다.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. 좀 화려한 끼가 있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좀 화해 기운이 좀 많아야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무대에서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도화라고 하는 것. 우리가 이제 보통 도화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기운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. 따라서 아이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좀 화려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좀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. 또 사주에 보면은 이 수오행도 부족합니다. 일단 드러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일간인 토오행과의 관계에서 토극수라고 해서 이건 재성이 됩니다. 실리적인 어떤 기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근데 아이는 이 사주에 전체적으로 역마의 기운이 강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일단 행동하고 보는 이런 스타일로 좀 보이는데요.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어떤 이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실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당찬 선택을 한 아이에게 그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앞날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